애인 아닌 사람들이라는 관계가 지금 시대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고려를 찾아온 중국의 사신이 자신이 본 고려 사람들의 모습을 책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경합 1위는 가볍게 만나 쉽게 헤어진다라는 뜻인데 아니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? 사자성어로 FWD가 경합 1위 그럼 FW라고 할 게 아니고 경합 1위라고 경합이 우리 경합 1위 할까? 이렇게.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. 왜 과거에 그럼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연애를 즐겼다는 말인데 사실 특히 고려시대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맞아. 고려시대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되게 고려 쪽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말도 안 돼. 그 방중술 방중술 혼욕도 했대, 혼욕 독일이야. 독일이야? 독일이야. 조상님이 이랬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.